안녕하세요. 나마크림입니다. 이제 2회입니다. 2회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. 해결하는 방법, 수능에서 문학을 해결하는 방법 위주로, 갈래별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세트, 현대시 두 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. 세트 똑같죠? 현대시가 두개 나왔습니다. 자, 앞에 1회 영상에서 저걸 설명드렸던 걸 떠올려 보세요. 흰 바람벽에 있어는 백석이 작품입니다. 흰 바람벽이 있어는 낯설더라도 백석 선생님에 대해서는 학습이 많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, 백석 선생님이 나왔을 때 절대주의적 관점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, 백석 선생님이잖아요. 윤동주 선생님이잖아요. 이육사 선생님이잖아요. 그냥 하세요. 이육사 선생님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, 자기 희생적 의지를 통한 강한 열망, 윤동주, 부끄러움, 이걸 왜 막아야 돼요? 왜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있는 그대로 작품을 봐야 돼요? 그건 작품을 감상하는 거고,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럼 백석 선생님은 뭐냐? 똑같습니다. 상황은 일제강점기입니다. 근데 가족과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외롭고 쓸쓸함을 느낍니다. 엄청 간단하게 학생 컨셉에 맞게끔, 학생 수준에 맞게끔, 고3 수준에 맞게끔 간단하게 말하려면 이겁니다. 그럼 생각해 보세요. 흰 바람배기에서는 몰랐지만, 백석 선생님 작품이네? 분명히 혼자 계실 거야. 그리고 쓸쓸함을 느끼실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? 힌트 찾아야 됩니다. 근데 32번, 31번부터 시작해서 34번에 보면 대단한 힌트 없습니다. 물론 34번의 힌트가 찔끔 있기는 한데 큰 힌트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뭐죠?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접근입니다. 자, 31번은 표현상의 특징으로, 표현법으로 가와 나의 공통점, 이 흰바람벽이서와 꽃이 공통점이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이제 흰바람벽이 있어만을 읽고 나서 가를 통해서 31번, 32번, 33번, 34번을 접근을 하는 겁니다. 전부 다 가가 물려 있거든요. 전부 다 가가 물려 있습니다. 뭐, 네 문제를 다 답을 찾지는 못할지언정 최소 두 문제, 최대 세 문제 정도까지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백석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으니 두 번째 작품 볼게요. 자, 한두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랑 맹땅의 헤딩으로 이 작품을 읽을 때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? 처음 보는 작품이잖아요. 힌트 있습니다. 꽃이. 좋은 거겠죠. 꽃이를 뿌리면 꽃이 자라니까, 새로운 생명이 자라니까. 이 정도 힌트는 있겠지만, 만약에 맹땅의 헤딩으로 읽으면 심리적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, 가을날 빗을 받은 잔꽃이 나무도 입이 뭐 꽃이 빠르게 툭툭툭 내려가고, 해당하는 뭐만 문제만 찾을 수, 문제의 답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. 오늘 이야기, 1회 때 이야기랑 중복도 있지만 백석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서 다른 내용도 있었으니,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9월 모의고사와 실제 12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